와,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남미 팀들 다 전멸했네요? 이렇게 되면. 와. 어떻게 8강전에서 남미 팀이 이렇게 전멸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완전히 그, 빠빠빠 빨간 맛? 진짜 빠빠빠 빨간 맛 궁금해 허니? 됐구요. 진짜 빨간 맛의 진수를 보여준 벨기에네요. 그거 보니까 지금 이 경기장이 열렸던 그 카잔이라는 경기장 피파랭킹 1위 독일이 여기서 대한민국한테 전멸했고요. 피파랭킹 2위 브라질이 벨기에한테 전멸했어요. 진짜 이번에 그 카잔이라는 도시에 뭐 있나요? 카잔에 뭐 있나? 진짜 여기 대한민국도 여기서 이기고 그 와, 이거 브라질도 독일도 진짜 이거 피파랭킹 이번에 아니 근데 브라질은요 벨기에한테 졌기 때문에 별로 안 내려가요. 이번에 브라질은요 벨기에한테 졌기 때문에 별로 안 내려가. 독일보다 피해 덜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독일은 팍 내려가는데, 예, 독일은 일단 1등에서 이번 7월 피파랭킹에서 일단 1등은 확실히 독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요. 지금 프랑스가 피파랭킹 7이고 벨기에 피파랭킹 3이잖아요. 그리고 잉글랜드는 스웨덴하고의 그 경기를 봐야지 알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오늘 밤 다음 경기가 그 스웨덴하고 잉글랜드 경기거든요. 다음 경기가 그 러시아하고 크로아티아 경기가 제일 마지막 경기인데. 그쵸. 그래서 스웨덴하고 잉글랜드의 결과를 봐야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이 피파랭킹 엄청나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일단은 브라질은 벨기에한테 졌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끼리 붙은 거라서 벨기에하고 브라질은요. 그 둘이서는 피파랭킹이 서로 그렇게 영향이 크게 안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기 자체만으로는. 이 경기 자체로는 피파랭킹 그렇게 큰 영향은 안갈것 같고요. 그러니까 2등하고 3등이 붙은 거잖아요. 다만 가중치는 조금 있어요. 월드컵이라서. 월드컵 본선이라 그 가중치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짜 폭발적인 공격력의 그 브라질 축구는 확실히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벨기에가 정말 진짜 그 아까 여러분들 그 추가골 넣을 때 보셨죠? 데브라이너 추가골 넣을 때그 루카쿠가 진짜 그 거의 그 경기장의 3분의 1을 돌파를 했어요 혼자서. 루카쿠가 진짜 그 혼자서 다 돌파하고 데브라이너한테 어시스트 한거 진짜 미쳤어. 진짜 미쳤어 루카쿠. 그러고요. 진짜 할 말이 안 나온다. 그런데 어떻게 브라질이 이겨?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에 프랑스가 8강전에서 우루과이였기 때문에 좀 고전을 했다면요. 이게 프랑스하고 벨기에는 정말 진짜 공격 대 공격이야. 딱 진짜 프랑스 공격이 더 센가, 프랑스의 은바페가 더셀 것인가, 아니면 그 루카쿠하고 데브라이너 그쪽이 더셀 것인가? 그거로 봐야 될것 같네요, 이제는. 수비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가 좀더 강할 걸로 보거든요? 다만, 프랑스는 은바페의 젊은 피가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지금 이걸로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 뭐 독일은, 글쎄요. 독일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는요, 절대 강자는 없어요. 이제 보면요, 지금 여태까지 전통 강호들 지금 하나도 못 올라왔어요. 우루과이는 전통 강호? 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게 우루과이는 초창기 때는 강호였지만 우루과이는 21세기에 와서는 솔직히 강호는 아니에요. 21세기에 와서는 과연 우승을 두 번이나 했던 나라의 실력일까? 솔직히 그렇긴 해요. 프랑스는 전통 강호라고 하기는 애매한 게 프랑스가요 결승에 올라간 게 딱 두 번 있어요. 프랑스가 결승에 올라간 거는 1998년에 자기네 나라에서 우승했을 때 한 번이고 그리고 2006년에 독일에서 준우승했을 때 한 번. 그 두 번을 빼면 결승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프랑스도 뭔가 좀 애매해요. 뭔가 4강까지는 잘 갔던 강호인데 4강에는 잘 올라간 강호지만 결승에는 잘 못 올라갔던 그러니까 프랑스는 참 그게 애매해요. 뭔가 4강은 잘 가는데 결승은 잘 못 가는. 그렇고 잉글랜드도 4강은 딱 두 번밖에 없거든요. 스페인도 딱 그런 거야. 스페인도 4등 안에 들었던 게 딱 두 번이에요. 그 스페인이 그 1950년 그 브라질 월드컵 그때는 1라운드만 통과하면 4강이었거든요. 그때는 1라운드만 1위로 통과하면 4강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4강이 토너먼트가 아니고 결승리그였어요. 그리고 스페인은 1994년 대한민국하고 비겼고 2002년에도 또 대한민국하고 비긴 거.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잉글랜드는 확실히 리그 수준은 최고가 맞아요. 스페인하고 잉글랜드의 리그 수준은 최고가 맞는데 국대의 수준은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딱 애매한 나라들만 지금 4강 올라오고 있는 거야. 프랑스도 그렇죠. 프랑스 그렇고 벨기에는 최고 성적이 4강이에요. 벨기에는 최고 성적이 4강인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벨기에는 거기까지고 그리고 벨기에는 아직 월드컵에서는 그렇게 우승하고는 인연이 없는 그런 사정권의 나라죠. 그러니까 벨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벨기에는 중간에 월드컵 본선도 못 나왔을 때가 있잖아요. 21세기에 참 그렇고 지금 러시아도요. 러시아도 소련 해체 이후 4강에 못 들었다가 지금 러시아는 진짜 오랜만에 개최국일 때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다 그런 나라들 막 올라오는 거야. 항상 꾸준히 4강 이내에 들 것 같은 실력의 나라들은 지금 없어요. 지금 다 그런 나라들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 대회는요. 이번 대회는 딱 그런 나라들만 왔어, 지금. 솔직히 그렇잖아요. 스페인도 준우승 한번 했지? 근데 그 이외에는 그렇게 잘한 대회 없어요. 스웨덴도 그렇고, 잉글랜드도 1966년에 자기네 우승했을 때 그거 빼고 4강 갔던 게 1990년이에요. 그때밖에 없어요. 잉글랜드도 지금 다 그런 나라들밖에 안 올라왔어요. 크로아티아도 1998년에 한번 3위 했죠. 그때 빼고 뭐 없죠. 크로아티아도 첫 출전 3위 한 거 빼고 진짜 뭐 없죠. 러시아 이번에 개최국 버프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번에 올라온 나라들은요 이번에 우승 못하면 이번에 지금 남은 6강은요 이번에 우승 못하면 언제 기회가 또 올지 모르는 나라들이에요. 진짜 이번에 우승하면 걔네들 한동안 거기 때문에
진짜 지금 남은 나라들은요, 이번에 우승 못하면 끝이다. 약간 그 마인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스웨덴은 뭔가 약간 좀 도깨비 같은 팀이기는 해요. 뭔가 도깨비 같은 팀이고, 진짜 오늘 밤에 4강의 나머지 두 자리 진짜 재밌어지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매번 4강에 올라오던 애들이 지금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이 재밌는 거예요. 이번이 재밌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번이 진짜 그게 대박이다. 참, 이변이 많아야 재밌죠. 왜냐면 토너먼트는 단판으로 끝나잖아요. 객관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리그, 그러니까 만약에 뭐 챔스처럼 1년 내내 하는 그런 올라오는 리그 같은 경우는 결국 전형적으로, 전통적으로 잘하는 팀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월드컵 같이 진짜 단기간에 올라오는 그 단기 대회는요. 그러니까 단기 종목은요. 단기 대회에서는 정말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구도 그래요. 야구도 단기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터키 이번에 본선도 못 올라왔잖아. 터키 걔네는 솔직히 1954년하고 2002년 빼고 뭐 있어요? 2002년 때 그때 본선 한번 올라오고 그때 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단기 대회는 뭘 몰라요. 그래서 월드컵 어쩌면요. 월드컵에서 토너먼트 올라오는 거보다요. 그 월드컵 본선에 꾸준히 나가는 것부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브라질, 독일,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 지금 계속 꾸준히 본선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단 어렵다는 거예요. 멕시코도 꾸준히 16강까지만 올라오는 거지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미국이 그리 하죠. 하여간 그래서 진짜 대단한 팀이 잠깐만. 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월드컵 전에 해야 하는구나. 이탈리아가 우리나라 인정했어. 이탈리아가 이제서야 인정하는구나. 십몇 년 지나가지고. 이탈리아가 16년이나 지나고 나서 인정을 하는구만. 하여간 그래서 진짜 이변의 연속이네요. 독일이 드디어 한국한테 당한다. 그래서 진짜 이번 4강은 그래서 약간 좀 재미가 있어진 것 같아요. 그러하고요. 와, 진짜 오늘 밤에 그 4강의 나머지 두 자리 진짜 여러분들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특히 러시아하고 크로아티아? 둘다 평소에 여기까지 올라오기 힘든 나라들이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둘다 소련 해체 이후로는 8강도 꾸준히 장담 못하는 나라들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진짜 지금 그 재밌어진 경기고 스웨덴하고 잉글랜드도 얘네도 4강까지 꾸준히 못 올라오는 나라들만 올라오는 거야. 와, 진짜 오늘, 저 이거 오늘, 이거 경기 결산하고, 저 오늘 밤새서라도 기사 써놓고 자야 되겠다. 진짜 오늘 이거는 기사 써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련 대 유고슬라비아. 그것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네요.
자, 그렇고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꿀잼 경기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결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경기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세요, 진짜.